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걸 당장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까요? 아, 딸깍. 좋아, 제발 쏘지마. 그건 돈이었어. 전부 돈이었다고. 기다야, 당신들은 값진 상품이야. 당신들 여기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수익이 커지지. 우린 규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 것뿐이야. 그 파이 뒤진 거였어.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얼마지? 우릴 여기 묶어서 얼마를 버나? 1년에 73,000달러야. 73,000달러면 얼마야? 한 명당? 개자식. 이제 네가 갚을 차례야. 아, 됐다. 협상과 전화 또 왔어. 이번에 시장이 인근경찰서에서 무장경찰을 데려왔습니다. 이자들을 조심하시오. 그들을 놓치면 피를 보게 될 수 있을 테니까. 반면에 이자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제소리 투항을 선택할지도 모르지. 경찰? 아, 이 친구들이군요. 무장교도관. 증강면을 보차가 본대가 도착했어. 비상출발에서 폭동진화경찰과 을류진을 필요한 만큼 부를 수 있어. 일단 그 기다려봐. 영화실이랑 뭐랑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필요한 게 그거 어딨어? 이무실. 실내고 을려진대 공공시설 전력 테이블. 어딨지? 시신한 침대 을료 침대야. 여기 있다. 을료 침대. 세 개, 네 개. 을료 침대가 많이 필요하겠지? 영화실도 지어야 돼. 이거 반 잘라서 나머지 아래는 영화실로 할까? 방을 영화실도 해버립시다. 이무시 영화실. 희신한 지대. 뭔가 좀 섬뜩하겠는데? 희신한 지대와 함께 누워있으니까 좀 섬뜩하겠다. 어쩔 수 없어. 아래 불 다 껐어? 화재 진압도 돼가고 있는 거죠? 얘네는 저쪽으로 보내볼까? 이제 슬슬? 응급대원 폭풍 진압대 더 불러. 와, 얘들은 이 18강으로 죽은 애들은 더 세진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왔다 무장기도 났다. 죽었어 니들은. 이제 들어가 지리. 야, 들어갔는데 처리가 안 되네. 불은 더 이상 없나?
힘들어 봐 지금 전화 좀 하지 마. 아 진짜 전화 좀 하지 마. 진짜 제발 전화 좀 하지 말아봐. 상가 추가자 폭통 진압대는 도착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필요 없어 이제. 어 여기도 정상화 됐네. 불 다 꺼졌죠? 화재 진압 완료. 자 그럼 이제 방 여기 자재 가가지고 아니 파괴로 가가지고 얘들을 다 파괴해버립시다. 직원 인부 20개 더 주고 자 이동. 도와줘야겠다. 야 니들은 일 다 했네. 불 껐으니까 빠져나가. 영화실에 연료침대 사 됐죠? 죄수. 죄수들이 또 들어서 있네. 오케이 폭통 거의 끝났다. 폭통은 다 이제 해결했어. 폭통 해결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의사가 없었네? 의사가 없는데 얘들 누가 치료해줘. 청소부 정원사 어 심리학자? 일단 있어 볼래? 니들? 왠지 필요할 것 같거든? 됐다 마지막이 저 아니거든요? 여기 지.. 여기 야 이 죄수들 안 들어가냐? 야 저리 가 니들 처벌 감금 시켜. 너도 감금 같이 해. 다 왔네. 저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기 들어가자 얘들아. 두 명 쓰러진 거 어디 쓰러진 거야? 두 명이 지금 의식 없음이 있는데 아 사망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가 관리를 잘못했네. 의식 없음에서 사망됐네. 치료를 못해가지고. 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원한다. 윌리스트 함께 갈 것이다. 누구라도 어진이 지속당한 이자의 뼈가 모출일 것이야. 이제 됐다. 이 상황이 끝났다. 님은 모두 제 일시에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난 돈을 위해 그 일을 했어. 하지만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했지. 형량이 길어질수록 득표를 많이 했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헬렌 시장 말이야. 이거 그건 그의 계획이었어. 난 그냥 바퀴에 기름칠만 했지. 그 파일은 그의 경력을 파괴할 수 있는 증거였어. 지금 날 열먹이는 거야? 오! 뚫는다. 너들이 쳐들어온다! 준비! 젠장 내가 경고했지. 와 손상됐네. 저쪽을 치면서 실상 뒤로 들어왔네. 아 얘도 죽었네. 지 죽기 전에 쐈어 심장에.
잠깐만, 얘들과 죽인 거 맞아? 경찰이 죽인 건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얘가 지금 흑마갱이라고 얘가 얘기를 하는 것까진 들었는데? 시설이 통제되었고 폭도들은 진정되었어. 다시 잡으면 더 심각해질 뻔했어. 우리 앞에는 엄청난 착공 작업이 놓여있어. 시간이 있으면 도와주면 고맙겠소. 현장은 건축업자가 없으니 첫 번째 할 일은 새로운 인물을 고용해서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이오. 이것의 보안이 너무 느슨하다 늘 생각해왔소. 이 수관자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자유를 주고 있어. 그것도 오늘로 끝이오. 당신이 새로운 무기구를 짓고 교도소 주변 위치에 무장교도관을 배치해주면 좋겠소. 이걸 보면 제도들이 기가 죽어 이런 문제를 일으킬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오. 나는 현장 교도관 전원에게 방탄보수 제공하기 위한 승인을 할 거요. 우리 요원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몇 가지 다른 요구사항이 있죠. 이게 뭘 잘못했는지 따끔하게 가르쳐야 할 제수들이 많지. 새로운 독방동을 지어주시오. 우리 교도관들이 필요하면 소감자들 독방동으로 옮기는 것을 관리해줄 거요. 독방이 소감되게 되면 소감자들 자신의 짓을 바탕하게 되고 이곳의 책임자가 누군지 상기시켜줄 것이오. 할 일이 많소. 도와줘서 정말 고맙소. 작업이 충분히 완료되었다 하면은 폴라로이드를 클릭을 하라 해요. 일단은 이제 폭통 진압대랑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겠네요. 무장 교도인들에게 해상 무기 시험하도록 합니다. 총 샀죠? 어디서? 지금 아직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포 허가를 해둡시다. 보고서를 클릭해서 잠깐만 스탑. 됐어. 일단은 저기 확인을 좀 하자. 식당 요리사들 없죠? 직원. 일정표가 취침, 샤워, 자유시간, 식사, 운동. 저건데 지금 다 감금으로 일단 돼있네요. 위험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나. 자, 업무 결제 시스템에 무기고 잠금 해제하세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무기고를 지으세요. 안전한 위치에. 얘들은 뭐야? 여기 창가에 쉬고 있어? 들어갈 데가 없는 건가? 이 건물을 또 보고 창고. 저기는 왜 못 들어가는데? 저런데 지금 시야가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의식 없음? 와, 난리야 진짜 미쳤어. 아직 CCTV 없어서? 아, 맞아. CCTV 달고 하는 게 있었지 생각해보니까. 식사 시간, 식사는 하러 오나?
CCTV를 일단 좀 달자. 너무 시야가 없다. 일단 있는 거 청소랑 하면서 조금 있어야 됩니다. 긴급 여기서 다 있고 할 일. 무기고 잠금은 해제되고 있는 건가? 지금 복사 이런 거 되고 있네. 현장감도 필요합니다. 이게 뭐 시간 지나면 어쨌든 되는 거고. 독방동을 지어서 독방동 즉 독방동 독방동. 자 그럼 독방동부터 지읍시다. 적당하겠네. 요렇게 합쳐서 요렇게 와 여기 불탄거 치우는 것 봐. 다들 치우다가 1일 현금 유출이 마이너스야. 미쳤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탈출해도 딱히 별로 할 말 없을 듯. 자 빨리빨리 해. 개수리한 지금 감옥도 부족하니까 이쪽에는 또 감옥으로 채워주자. 크게 자체만 치우면 되는 거겠지? 이거 작동하는 건가? 작동 정지. 작동한다, 작동한다. 저기에 그 교도관이 없어서 그래. 배치를 해가지고 교도관에 좀 넣으면 괜찮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교도관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줍니다. 교도관 개 부족해. 더. 한 10명 늘려. 자 여기는 독방입니다. 독방은 독방답게 개 작게 만들어줘야지. 너무 작나? 요 정도면 딱 독방 사이즈 되겠지? 여기 손님 오셨네, 독방 손님. 독방 완성된 건가? 이거만 있어도 되지. 여기는 정말 별거 많은 게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그 벽으로 이제 문제 사고 치는 애들이 좀 많으니까 더 많이 가자.
일단 우승하면 되겠지? 이러려나? 좋아, 취침 시간. 현금 유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들은 조금 짜증나겠지만 한번 하자. 전면 수색 한번 하자. 이기고 짓는 것도 해야 되네. 이기고 어디다 짓지? 와, 아까 거기는 그 약과였네. 더 심한데 여기는. 뭐야, 총 쏜다. 어디야? 우씨. 야, 너 독방 24시간 미쳐가지고 막. 치로 가서 문 빨리 만듭니다. 철창문 교도관 야, 철창문을 하니까 안되겠네. 일단은 문은 지금부터 하나 달아주자. 아, 근데 새로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 스토리모드 깨고 있습니다. 귀찮아. 달아주는게 편해. 자, 이제 이 장은 무기고로 써야겠죠? 무기고 무기봉화남 교도소 사물함 탁자. 보통 이런 게 되게 한 곳에 몰려 있더라고요. 무기 보관함. 뭐 어딨지? 교도관 사물함. 교도관 사물함. 교도관 사물함. 야, 요건 안 보이는데? 교도관 사물함? 아니, 이거 검색으로 찾지도 못하고. 아, 여기 있네. 됐어. 이런 최고 보안 부속 건물 무장 교도관을 배치하세요. 7번. 사무실도 필요한데. 지금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나? 창고. 여기를 사무실로 써버릴까? 야, 다음.
딱히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없네. 아, 어디 보자. 영환실 배달 쓰레기 보안 작업장. 그러네? 있구나. 근데 세 개나 어디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배치로 가서 무장 선사제 선택. 배치. 이건가? 무장 교도관이 일단 아 그만 고용할 수 있네요. 하나 둘. 방탄복 잠금 해제. 이거 뭐 시간 지나면 되는 거고. 무장 교도관이 테이저 잠금 해제. 이것도 다 돼가고. 독방동 지어서 20%. 독방동을 지었는데 이 감금은 이제 언제 끝나나요? 맨날 감금이야. 자, 이제 감금 이제 그만하고 자유 좀 늘리고 샤워 시간을 2시간 샤워하고 자유를 좀 늘리고 운동도 좀 하자. 이제 운동은 1시간만 하고 식사하고 밥 먹고 또 운동해. 그럼 이제 사람 사는 것처럼 만들어줘야지. 자기 직전에 이제 노역을 여기서 껴주고 자유 시간을 자기 전에 주고 잠을 좀 일찍 일어나라. 샤워를 여기로 땡기고 일단 하루 두 끼. 아침은 없어. 무기고 내 모습 찰려? 네, 무기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휴식 중? 지침? 이제 곳곳에 이거 막 배치해줘. 알아서 써도 이게 귀찮다. 대충 거의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옥방동 지었는데 애들이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 생각보다. 입소는 필요 없어. 돈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어. 내 돈 아니야. 얘들을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작업 같은 거 하면서 돈 벌고 할 수 있는데. 잘했어. 야 여기 왜 얘들 이렇게 따로 두고 있냐. 야 누가 혼자 있으래. 독방이니까 시간. 방마다 문 닫아야 돼. 닫았는데? 몇 개는 안 닫았는데. 작동을 안 해. 봐, 누가 혼자 있으래. 우리 집에 가.
이 방 안에도 저걸 해줘야 됩니까? 독방에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아, 문 방향이 잘못됐구나. 방할. 아, 알겠다. 뭐지? 된 것 같은데? Success! 왠지 모르겠지만 된 것 같아. 이를 맞췄으면 주 출입문 밖에 플러 이거를 뭔가 지금 파괴하면서 뭔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은데? 갑자기 열렸어. 아무튼 뭐 주 출입구가 여기였으니까 이거 클릭하면 되겠네요. 이거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시간도 되시는데? 얘네 사무실 없어서 밖에서 근무하고 있네. 대박이다. 요거 지금 챕터 3까지 일단 완료했는데 나머지 4랑 5는 내일 중으로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다 파괴합시다. 고용한 애들을 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 전원 입실. 자, 오늘부터 시간표는 전부 감금이야. 아무도 못 나와. 해방시켜 줍시다. 폭통 또 일어나겠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궁금하네. 오, 돈은 벌려. 확실한 폭동을 보려면은 다시 한번 폭동을 보려면 이것까지 꺼버리면 되겠지? 간수도 없겠다. 신나겠지 아주. 바로 들어서 바로 난리치고 있네 나가서. 인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어, 탈출한다. 막 탈출한다. 그래 얘들아 탈출해. 다 탈출해. 다 탈출하기 시작했어. 인부들 하드캐리. 방으로 쓰레기통만 쓰레기만 이렇게 샥 크게 해주자. 이거 이제 전체가 다 쓰레기통. 이러면 아무데나 그냥 다 쓰레기 버리겠지? 한참 걸립니다. 이거 나가면은 요거 하면 클릭하면은 바로 다음 거 되는 건가요? 저장은 되게 있는 거겠죠? 일단 한번 캠페인이 요거를 클릭해두고 이러면 4캠페인이 시작되겠죠.
그러고 끕시다. 스토리는 보지 말고 유죄 발견. 아니 안 볼 거야 꺼. 됐다. 그래서 끊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오는